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세력들이 매수를 해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세력의 힘이 아주 좋다 그랬죠. 이채비 세력은 이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약한 거는 기관이죠. 기관. 기관은 이 HAB 쪽에서 일반 개인들하고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 기관에서 좀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들 공매도 매도가 나왔죠. 공매도. 공매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의 뭐 100%죠. 최근에 이 적중률이 정말 10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HAB 박사의 이런 분석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지금 리딩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뭐 소름이 돋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이렇게 정확하다 해도 될까 싶을 정도죠. 이게 이제 경험치 힘이에요. 경험치 힘이고, 지금 HLB 차트는 이 숨은 그림 차트, 숨은 그림 찾기 이런 부분과 그리고 과거 흐름, 그리고 창구의 이런 힘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HLB를 둘러싼 환경들, 이 부분을 잘 조합을 하면은 대강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게 보인다. 차트가 속삭이고 있죠. S모까지야. 이번에 이런 이 파동은 S모까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고 저에게 속삭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달받아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외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죠. 코스닥에 800억에 600억 매수 들어왔고, 미중 갈등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어찌 보면은 호재로 작용했어요. 호재로. 지금 뭐 대만 쪽에 과자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뭐 배터리 이 공장 투자 이런 부분 보류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과자 기업들 좋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수혜를 좀 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쪽에 외인이 4,700원에 매수했죠. 지금 이 중요하게 볼 부분은 미중 갈등 이 부분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완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기관이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외인이 아주 강하게 돌았죠. 코스피가 1.37% 올라섰습니다. 코스피가 0.85% 올랐죠. 자, 지금 HLB 이 상황을 보시면 오늘 뭐 재밌게 흘러갔죠. 어제 전군 매수하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오늘 매수기회를 한번더 줬죠. 마이너스 1%나 매수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나 매수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잡기가 좀 어렵죠.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회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그러죠. 대머리. 기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지금 추세가 아주 좋죠. 추세가 아주 살아있습니다. 아주 살아있는 추세고,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이게 HB 글로벌에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사. 제가 이걸 펼쳐놓고 제가 계속 어제 설명해 드렸죠. 요렇게 해서 이평선 다 모아 가지고 음봉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음봉이 나왔죠. 바로 음봉이 나왔죠. 이게 나올 수 있다. 바로 음봉이 나왔어. 자, 그러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번더 눌러주는 모습 보이다가 또 양봉 나오면서 올려치면은 레벨업이 진행이 될 거다. 지금 이 현재 여기의 모양하고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렇게 해봤죠. 상황도 비슷합니다. 상황도.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음봉 나오고 나서 밑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왔죠. 똑같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3일 연속을 맞췄죠. 거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을, 그런 지금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리다가 마지막에 쭉 올렸죠. 내려도 괜찮다 그랬죠, 이거. 내려도. 내리면 뭐 사면 되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 기회다.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도 된다라고 계속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매수, 매수, 매수였습니다. 자,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주의수가 좀 많이 늘었을 겁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도해서 어제는 아주 강력하게 전국 매수하라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했는데, 그리고 오늘 좀 내려가니까 속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아,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 HB 박사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전에 페이크성 하락 주고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하락 주고 나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다가 한번더 내려치죠. 이런 움직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어제하고 유사하게 어제도 지금 올라선 게 2시 정도부터 해서 쭉 올랐죠. 오늘도 유사하게 2시 정도부터 해서 쭉 올랐죠. 자, 이렇게 쭉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레벨업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자, 예시까지 다 들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레벨업이 될 거다. 그렇게 될 만한 환경입니다, 지금. 레벨업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이 레벨업은 이렇게 레벨업이 좀 되다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급등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급등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업 되고 또 횡보 좀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재료 공백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모에서 가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서는 강한 상승 흐름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했죠,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넓게 멀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0배, 10배. 10배 오른 겁니다, 10배. 여기에서 보면 10배 오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보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레벨업 시키고 횡보하다가 또 올라서고 전고점 뚫고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HB 같은 경우에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레벨업이 좀 되고 있죠. 옆으로 좀 길게 뺐죠, 지금. 옆으로 좀 길게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을 해서 엘도속으로 진행을 할것 같았으면은 여기에서 패턴이 그대로 나타났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그런데 이 부분을 벌써 5일이나 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5일이나 더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지금 끌어내리기에는 차트 모양이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환경도 좋습니다. 자, 이제 뭐, 방향이 위로 잡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렇게 지금 하나, 양봉 하나, 양봉 둘. 그러면 내일까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양봉 세 개가 나오게 되죠. 양봉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양봉 세개 정도 됐죠. 그리고 횡보. 양봉 세개 정도 되면은 또 횡보하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이런 추세를 보면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거. 신한이 지금 혼 내내 파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내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바지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8만주 가까이 매도하다가 4만주 매도로 잡혔죠. 4만주 매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외인이 한 18,000주 팔았죠. 그렇게 많이 안 팔았습니다. 이게 신한이 계속 매도를 좀 하다가 지금 매수되는 부분이 집계가 되면서 41,000주 매도가 나왔고, 외인은 18,000주 매도. 기관이 3만주 정도 매도 나왔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이 계속 좀사 들어올 때는 약간 달랐지만, 여기에서, HF에서 이 기관은 가장 힘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힘이 없는 집단이다. 가장 힘이 없는 집단. 그리고 금융투자는 그냥 기계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왔고, 투신이 뭐 4,000주 나왔고, 연기금 3,000주 들었고, 사모펀드 2만주 나왔고, 뭐 이거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기타 부분이 좀 들었죠. 그 개인이 좀 들었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거래량이 오늘 1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좀 실린 양봉이 나왔죠. 좋습니다. 차트의 흐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내일 한번더 지금 올라서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가 늘고 있죠. 자, 지금 숨은 그림 찾기 그림만 잘 찾으면 되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죠. 여기보다 거래가 좀 늘었죠. 그러고 그 다음에 거래를 좀 늘리고 적상변 만들어주고 크게 갈 것처럼 했다가 윗꼬리 달고 실망감 조금 주면서 그래도 이제 레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끌어내려야지 그런 분위기로 주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레벨업이 된 상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비슷한 50, 20, 60, 120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50, 20, 60, 120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완전 정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더 이제 밀어올리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를 좀 늘렸죠. 거래를 좀 늘려서 이렇게 전고점, 직전 고점이죠. 여기 직전 고점을 뚫어내게 되면은 이 보시면 여기 종가가 44,200원이죠. 44,150원 비슷하죠. 내일 하루 더 오르면 전고 직전 고점 돌파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횡보하거나 좀더 올라가거나 왔다 갔다 횡보 그러다가 이제 S모를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슬슬 되다가 그리고 S모가 다가오면 또 S모 기대감을 올리고 S모 발표되면 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벨업이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린다 이렇게 겁을 좀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겁을 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당연히 추세가 살아나는 추세고 3주 딱 조정하고 레벨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완전 정별.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은 S모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리보세라는 입이 뭐 장난은 아니죠. 자, 그리고 생명과 같은 경우에도 JP가 오늘 많이 활약을 했죠. 8만 주. 삼성이 좀 나왔는데. JP가 일단 많이 나왔어. 근데 대신해서 많이 들어왔죠. 지금 17만 주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이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좀 매도나고, 금투 좀 나오고 했는데, 기관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쫄 필요가 전혀 없다. 외인이 좀 나왔는데, 결국 개인하고 외인의 싸움인데, 이 개인이 그냥 개인이야.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죠. 그냥 개인은 이렇게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죠. 아주 강력하게 힘이 밀집이 되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 밀집이 되면 올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왕창 들어온 모습을 보면은 개인 크손 아주 큰 세력이겠죠. 이렇게 들었고 이 JP모건이 계속 방해를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를 좀 늘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줘. 그래서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HB 제약도 오늘 좀 올랐죠. 제약도 같이 올라섰고 2.8%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의외인 부분은 글로벌은 뭐 조금 힘을 못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겠지만 근데 HB 그룹이 다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테라퓨틱스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컨트롤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근데 요게 오늘 50은 내린 0.4%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외인데 그래도 지금 차트의 모양은 좋습니다. 21선 돌파한 상태에서 밑꼬리 좀 달아주고 마이너스 3.6%까지 왔죠. 한번 털어내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여기는 지금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늘 뭐못 올랐으면 내일 오르면 되죠. 내일 오르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HLB가 지금은 대장이죠. HLB가 생명과학의 대장인데 HLB 쪽이 가장 강력한 대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업이 좀 되고 레벨업을 좀 시키고 횡보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와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죠. S모가 진행이 되는 그 시점까지 이제 뭐한달 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죠.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은 거 그냥 그렇게 즐기면 되죠. 그리고 S모의 불꽃을 경험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